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4일 드디어 입춘이 왔습니다. 정축일인데요. 병자일은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한층 더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방송은 제가 꽤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분위기가 분위기인 것만큼 생각이 좀 많아지는 달들인 것 같아요. 실시간 방송을 하기에는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사실 여유가 없는 건 아닌데요. 밤늦게 방송을 어떤 주제로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좀 확신이 선 다음에 제가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의 만세력을 펼쳐놨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양력으로 2월 4일, 지금 이 운세의 당일이죠. 근데 낮 시간 동안은 만세력의 오른쪽에 있는 만세력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녁 6시, 거의 정각 넘어서죠. 아주 칼같이 이렇게 딱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때부터 태어나는 아기들은 경자년띠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해년띠였고, 그리고 정축월이 이제 낮 시간대엔 돌아가는데, 저녁 이 시간대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어플을 이제 돌려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만세력 어플을 돌려보셨을 때, 어떤 만세력 어플은 2월 4일 다른 시간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저녁에는 또 내가 돌려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때 입춘이라고 하는 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이제 입춘 다음에는 또 우수가 있을 것이고, 우수 다음에 또 경칩이 올 건데, 개구리가 온다는 그 3월 초 경칩이 올 때까지 한달 동안은 이 입춘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사주는 양력, 음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기 기준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띠가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시간대. 요때부터 띠가 바뀌기 때문에 만세력이 두 개가 된 거예요. 우선은 거의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께서 아침에 출근을 하실 거고, 그리고 이 만세력의 영향을 분명히 낮에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이때로 넘어가 있겠죠. 근데 두 가지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운세의 이 경자 기둥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얘기를 하자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 순서로 운이 넘어오거든요. 경자년이라고 하는 운 자체가. 근데 자월이 있고 축월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뀌는 인월이 있는데 이 순서로 병자월 때 하늘의 기운이 경자년이 열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정축월에 땅이 경자년 기운을 받아들여서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띠가 바뀌는 이때 입춘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게 호랑이 달이 들어오면서 경자년 띠가 비로소 적용이 되더라 하는 이치가 생깁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저희는 당신이 무슨 띠다 이런 것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1월, 2월생들 분들은 좀 많이 혼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 가셨는데 미리 이 띠로 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시는 술사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진 않고요. 일반적인 그냥 진짜 일반적인 분들도 거의 저와 같은 기준을 세워서 띠를 보십니다. 입춘 전에 태어나셨다면은 돼지띠고요. 입춘 이후에 태어나셨다면 입춘 이 날짜 이렇게 비로소 경자년 띠가 되는 거예요. 네, 한번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낮에 받는 영향을 보시면 지금 정축월의 정축일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낮 시간대겠죠? 이때 받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은 축축한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화가 두 개가 왔기 때문에, 정화가 두개 왔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일도 많을 거지만, 불안한 일들이 좀 많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에서의 어떤 인덕, 도움이라 그러죠? 이게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뒤에 시간은 돌아갑니다만, 주변에서의 도움은 바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축하다 그랬잖아요. 속에 씨앗을 이제 품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종을 해야 한다거나 어떤 지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남에게 부탁을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독립적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기획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낮 시간대부터. 그리고 저녁에는 달라지죠. 저녁에는 병자년의 무인월로 바뀌는 것이고, 날짜는 그대로 정축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시간대는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이 정화 상생표를 제가 밑에 그려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비견이라고 적을 것이고, 그리고 기토는 식신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해수는 어떻습니까? 관성이죠. 정관입니다. 축토는 무엇입니까? 역시 식신이죠. 네, 그리고 환경을 또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화 입장에서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토는 임묘지잖아요. 그렇죠. 임묘지가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모이겠죠. 에너지 자체가. 해수는 무엇입니까? 해자축이잖아요. 해자축. 오늘 태지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경자년으로 바뀌었을 때또 저희가 적어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저녁이 돼서 이제 퇴근하시고 만세력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노래, 이 호랑이 달로 바뀔 텐데, 축에서 인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에너지의 변화가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얼어있는 해자축의 겨울에서 봄이 시작되는 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무토는 어떤 흐름입니까? 무토는 상관이죠. 네, 적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건 재성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정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자수는 무엇입니까? 관성이 되겠죠. 편관이라고 적습니다. 네, 임목은 무엇입니까? 인성이죠. 정인입니다. 축토는 무엇입니까? 요것은 쉽죠. 식신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해자축의 자이기 때문에 정화의 입장에서는 절지가 되겠죠. 네, 오늘 주인공은 정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자축 다음에 인묘진이 옵니다. 인묘진의 인은 무엇입니까? 사지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이것은 인묘지의 묘지가 되고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녁에 들어오는 운, 또낮 시간에 들어오는 운, 가늠을 해서 이렇게 또 에너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호랑이와 이렇게 얼어있는 냉장고가 만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춥단 말입니다. 열기가 지금 천간의 열기인 정화가 열려 있기는 한데, 오늘 하루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운, 우리나라의 운, 그리고 저희가 느껴볼 수 있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운들 자체는 뭔가 폭로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좀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될 것이고, 사장이란 거는 묻히는 거죠. 실적 이런 부분은 당연히 떨어지겠습니다. 묻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도움은 받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앞에 나서야 하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절사묘라고 적었습니다만, 이 무인이라고 하는 기둥이나 경자의 기둥 따로따로 보게 되면 얘는 또 경금이 사지에 놓이는 때고, 또 이제 각각 기둥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또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무토의 입장에서는 호랑이 환경이 이제 장생지가 돼요. 얘는 그냥 떨어져 봤을 때 여전히 임묘지지만 장생지와 사지잖아요. 이한달 동안, 한달 동안 무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빠질 것이고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한달 동안. 제가 2월 운세를 따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운세를 이제 들어갈 때 전체적인 것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썰을 풀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인트로 영상 때 이걸 잘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따로 올리고 저거는 따로 올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번잡스럽고 그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합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 더 많으시기 때문에.
한달 동안 저희가 공통적으로 겪어야 되는 일은 이 호랑이 글자에 있거든요. 호랑이는 봄의 글자입니다. 근데 봄의 글자에서는 가을의 글자인 금의 에너지가 끊깁니다.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기운을 재성으로 쓰시는 분들, 뭐 금전운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직장의 어떤 명예운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호랑이 달이 들었을 때 어떤 큰 변화를 겪을 수가 있겠죠. 예, 사주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주는 재와 관의 위치를 보면 되거든요. 예, 재는 변화이면서 금전. 또 남자분들은 여성의 운으로도 볼 수가 있고, 관성은 여성분들에게는 또 일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난 재성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식상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하루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굉장히 바빠질 것이고 누군가가 보호를 하기에는 힘들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 됩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운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정화는 다른 것을 녹일 수는 있어도 다른 것을 밝게 비춘다거나 리드를 하기에는 힘들어요. 나 스스로 이렇게 내 몫을 가지고 내 몫에 대해서 집중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화라는 글자 자체가 막 두루두루 이렇게 막 다니거나 세상을 막 전체적으로 환하게 비추는 글자는 아니기 때문에 밤에 빛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불의에 대해서 대항을 하셔야 되는 분들,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시는 분들, 그동안 어두운 곳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은 적기가 아닙니다. 입춘이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뭔가 봉기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묻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가 상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갑목 일간 보겠습니다. 갑목 일간 분들께서는 오늘 정축일이잖아요. 뭐 여기서 봐도 되고 여기서 봐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걸 이제 비하인드로 보고 보셨을 때는 오늘은 정축일이라는 것 자체가 상관이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관대지라는 환경 자체는 내 마음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좀 이렇게 시비수가 있어요. 말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유난히 이렇게 나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태클, 시비. 이런 시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말과 행동에서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누군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 같은 경우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쇠지라고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오늘 일궈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아름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음식이라던가, 쿠폰이라던가, 어떤 선물들, 자잘한 것들, 큰 선물 말고요. 어떤 현금 받고, 이게 그냥 어떤 물물교환처럼 들어오는 것들, 그런 도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손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겁재가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양재 놓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게 돼요. 좀더싼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인 분들은 더 저렴한 물건 구매를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 좋은 기회도 양보를 받게 됩니다. 또 멀리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멀리서 나의 지인이나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이 연락을 나에게 줄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던가 친구들의 연락이나 도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화를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정화분들은요. 비견이 들어온 날이고요.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인묘하는 글자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기토나 정화, 그리고 이제 경금도 인묘를 하게 되죠. 이 축토라는 글자 자체에. 어쨌든 비견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인묘지에 놓이게 된다는 뜻은 이 정화일관 분들께서 주변 사람들의 사이가 오늘따라 좀 불편해질 수 있다는 뜻도 돼요. 친화력도 떨어지고요. 같이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혼자 볼 일이 있다거나 뭐 은행에 좀 다녀올게요, 병원에 다녀올게요 이런 식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는 내가 주변 사람들과 식사하는 그 현장 자체를 도피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먹해질 수가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된다거나 대화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단둘이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오늘 불편해질 수 있는 날이죠. 팀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되도록이면 오늘 그냥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이 호랑이 달 들어서 더 외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분들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무토를 볼까요? 무토분들 같은 경우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양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서류라던가, 문서라던가, 또 이제 계약하는 어떤 과정들이 구체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현실화가 되는 하루고, 또 이제 그동안 어떤 취소되었거나 보류되었던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일 취소됐던 것들, 뭔가 이제 주문 자체가 발주가 언제 다시 풀릴지 몰랐던 일들이 오늘 이제 드디어 결정이 돼가지고 언제 다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통보가 거래처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기관에서 그런 답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무토분들은 한시름 놓는 날이 되고요. 이제 기토를 볼까요? 기토분들 같은 경우는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경청을 하게 되는 그리고 또 대화 자체도 굉장히 잘 이어지는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양호한데요. 일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계약에서 실적이 있느냐 그 부분은 좀 별개로 얘기를 드려야 돼요. 오늘은 실적은 떨어집니다. 실적은 없어요. 상황이나 분위기는 좀더 나아질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좀 이제 상황 자체가 더 회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적은 없다. 남는 게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정관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임묘지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 제가 기토도 있고 정화도 있고 경금도 여기서 임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금도 역시 임묘지에 놓이는 거죠. 회사의 일이라던가 혹은 이제 사업상에 내가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방해를 많이 받게 돼요. 방해를. 충분히 결정하고 내가 추진을 할수 있는 일도 오늘 어떻게 할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짜증나고 굉장히 좀 부글부글 할수 있어요. 경건분들은. 아, 왜 오늘 이렇게까지 일이 안 풀리는 걸까?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런 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운 자체가 좀 그렇다는 거죠. 본인이 이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평상시에는 참 쉬웠는데 오늘따라 사방에서 안 도와주는 거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금을 볼까요? 네, 신금분들은 오늘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이 축이라고 하는 양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계획만 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진즉에 추진을 할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더 명확해지고요. 규모도 커지고요. 뭐, 건물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는 날이 됩니다. 오늘 자체가. 좋은 날이죠.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이 축이라고 하는 쇠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금전운도 좋아집니다. 어쨌든 도움도 들어오고, 금전적인 흐름도 좋아요. 일에 대해서 집중력이라든가 판단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임수분들은.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썩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흐름 자체가 스무슬리하게 아주 부드럽게 내 의식의 흐름대로 방해 없이 순탄하게 주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오늘은 비껴가야 하는 일들도 내 운에 따라서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개수분들 볼 텐데 이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개수일관들은 오늘 편재가 들어온 날이고 환경적으로는 이 축이라고 하는 관대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금전운이 오늘 개수일관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해져요. 이동도 불안해진다는 뜻이 됩니다. 편재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쇼핑이라든가 어떤 금전의 지출을 오늘 이제 지갑에서 뭐 카드라든가 현금을 꺼내서 결제를 하게 될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안해질 수 있는 날이라고 했고요. 오늘 분명히 내가 10만 원, 2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수입이 또 생겨야
이 금전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당분간은 돈이 들어올 일이 없다던가, 금전 자체가 내가 분명히 목돈이 있었는데 이 목돈을 잃게 될 일이 조만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남겨놓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나에게 역시 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 개수분들이 말다툼이 오늘 잘못하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신중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조심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칠판이 좀 정신이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만세력은 오전에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모두가. 그리고 이제 경자년 무인월로 저녁 되면 바뀌는데, 이때는 무인월 한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운이라는 거죠. 주변에 도움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2월 하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그 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호랑이는 누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담 요청은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 꼭 참고하신 다음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